자, 지금부터는 안 그래도 사는 것이 팍팍한 우리 청년들 화나게 하는 뉴스 하나씩 이어가겠습니다. 정부는 주 52시간 도입으로 버스 기사가 부족해지자 전역한 군 운전병들로 3,000명 넘게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올해 실제로 취업한 운전병 겨우 16명이었습니다. 이런 걸 탁상행정이라고 하죠. 김철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국토교통부와 육군이 배포한 버스 운전기사 홍보 영상입니다.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군 운전병의 버스 회사 취업 지원 사업에 따라 장병들에게 버스 기사 자격 시험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. 하지만 목표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. 지난해에 단 40명을 뽑는 데 그쳤고 올해는 예산 5억 원을 투입하며 목표치를 3,200명까지 늘렸지만 실제 취업자는 16명이었습니다. 군 장병들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. 나이도 어리고 복학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 보니까 이제 버스 회사보다는 다른 쪽으로 취업하는 게 20대 중반을 전역을 하자마자 버스 기사를 하라는 건 어불성설이 아닌가. 버스 회사들도 젊은이들의 버스 기사 지원에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. 그런 분들 와가지고 저희 취업되는 분은 없고요. 저희는 현재 국민 뭐 재미만 해가지고 세계는 거의 뭐 현실적으로 뭐 거의 뭐 맞지도 않고. 취업 연계 목표를 감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해가지고 사업 전반을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국토부는 단순 목표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취업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.